잠시만요. 2020년. 아까 스틸 겐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네. 스틸하고 그럼 갱 네.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 네네. 자, 同じ スティール 選手とゲン選手についてちょっと話を聞かせてもらいたいです。どの選手ではすい。どんな選手？ゲンは、本当に、もう、素晴らしいプレイヤーだし、本当に人間的にも素晴らしい人間だと思ってて、プロの鏡だなって思いますね、僕は。もうめちゃくちゃ、僕は、なんだろうな。こういうことを、恥ずかしがらず言えるぐらい、もう本当に、彼の、なんだろうな、人間さ、僕が好きだし、本当に素晴らしいプレイヤーであり、人間だと思います。したと思ってます。スティールに関しては、なんだろう、スティールはね、ちょっと褒めようとすると僕恥ずかしく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なんかね、どうしようかな。でも、面白いやつっすね。本当になんかノリがなんだろう。結構。冗談を言い合う仲というか、言える雰囲気というか、なんだろうな。結構、普段は怠け者みたいな感じで、してるんですけど、結構、怠け者にちょっかい出すと反撃してくるみたいなタイプで、結構ね、なんだろう。いや、すごく難しい。ちょっと待ってとりあえずでも弦の方だけ伝えてもらえたら、じゃあとりあえず。あ、そうですか。はい、大丈夫ですか？すいません。그렇다면 우선 겐 선수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겐 선수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자 훌륭한 사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프로 선수다운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겐 선수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는 말 없이 할수 있는 정말 인간성을 제가 좋아하고요. 정말 훌륭한 선수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だな、でも、結構、なんだろう。猫と怠け者を合わせたような人間なのかな。結構、気まぐれだし、結構、基本、眠そうにしてるし、眠い時は全く反応しないですね。でも、自分が元気な時はめっちゃ喋りますけど、でも、すごく、一緒にいて面白い選手ですよね、本当に。本当に、冗談で冗談で返し、日本語の覚えたりするんですけど、覚えた日本語をすぐに日常生活の会話で使ってきたり、この間、一番僕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あることで話し合いになった時に、スティールが、いきなり、反論がないなら俺の勝ちだが、みたいな。言い始めて お前どこで知ったのその日本語みたいな いや、めちゃくちゃ 本当に一緒にいて、本当に面白い、そうです。人間というかプレイヤーですね。그러면은 아까 한 얘기랑 방금 한 얘기랑 합쳐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스틸 선수는 뭔가 좀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랑은 뭔가 서로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사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약간 좀 게으른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뭔가 제가 건드리면은 반격을 해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 얘기가 무슨 고양이랑 뭐지? 갑자기 제가 한국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게으른 동물 있잖아요. 뭐였더라? 나무늘보 맞나? 나무늘보.
아, 네. 나무늘보랑 고양이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약간 그 기분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평소에는 항상 뭔가 졸려 보여요. 항상. 그리고 정말 본인이 졸릴 때는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힘이 차고 졸 때는 정말 그 반응도 많이 해주고요. 같이 있으면 정말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어를 그 배운 거, 그 자기가 외운 거를 그 일상생활에서 바로 쓰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얼마 전에 뭔가 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갑자기 그 반박이 없으면 내가 이겼다. 막 그런 뜻의 일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 어디서 배웠냐라고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0 시즌 목표하고 이제 한국 일본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네. 자, すみません。最後に 2020年の目標と韓国のファンに向けて、メッセージをお願いします。2020年の目標は、まあ、監督は普段、ワールズベスト8って言うんですけれども、まあ、僕も、それを、まあ、習いたい気持ちもある、あ、それを真似したい気持ちもあるんですけど、まあ、日本の、今までの最高記録、国際大会での最高記録を更新するが目的ですね。あ、つまり、グループステージに進出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韓国のファンの皆さんに、本当に、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ちょくちょく、聞くんですけど、僕のファンの方がいるって話を聞くんですけど、本当になんか、なんで僕なんだろうっていう思いは結構あって、まあ、正直プレイだけで言えば上手い人とかにもい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でもやっぱり僕を応援してくれてる人がいるってことは本当に僕にとっては嬉しいですし、本当に、恥ずかしくないプレイをしたいなと思って、まあ、より一層気が引き締まりますね。あ、本当に、あ、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応援してもらえると本当に嬉しいです。2020년 목표? 는 올해 목표는 감독님은 솔직히 그 강현정 감독님은 그 롤드컵 그 8강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또 감독님이랑 똑같이 감독님 따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일단은 그 일본 최고 기록 갱신 그게 목표입니다. 즉 그룹 스테이지 진출 그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팬분들한테는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한국에도 팬이 있다라는 말 듣긴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왜 저일까? 왜 나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플레이만 보면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팬이 있다라는 얘기는 정말 기쁘고요. 그런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도 부끄럽지 않는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된다,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